자, 오늘 내 신규 악사리. 어제 보여드렸다시피 오늘은 두 종류가 나오네요. 이빌 앙 피스랑 숄더 블레이드 있었네요. 일단 이빌 앙 피스 지금 제가 하는 무컨만 두 개로 알고 있거든요. 패닝 보다 쉽답니다. 아무튼 이거는 뭐 쉽게 얻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숄더 블레이드, 숄더 이 화염 버전인데 이건 잘안 뜨네요. 뜰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아케인 점프 시 역기치기 판정을 비정상적으로 낮게 되는 문제를 해결했답니다. 자, 일단은 앙피스 40개로 구매할 수 있고요. 확률은 한10% 정도 된답니다. 엄청 잘 뜬대요. 오늘은 엄청 잘 뜨기 때문에 저는 뭐 천왕 성인이나 이 숄더 블레이즈 둘중 하나만 뜨면 좋겠네요. 자, 네, 가보겠습니다. 한 200기가 할것 같은데. 천왕성이 떠줄 것 같아요.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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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은 시작해볼까요? 자, 오늘 10만치 가겠습니다. 갑시다, 갑시다. 뜨면 좋고, 안 뜨면 개념하기 싫고. 먼 후보 사라진 것 같은데? 사라졌어요. 먼 후보 사라졌네요. 자, 갑시다. 빡치기, 빡치기! 느긋하게 할게요. 어차피 뭐 200개 정도 있으니까 빡치기 빡치기 느긋하게 빡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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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기치기 빡치기. 아, 무난하네요. 뭐 항상 개댄푸드 다운. 개댄푸드 다운 뭐. 자, 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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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펀치! 펀치! 2만원! 별로 안 좋고요. 발차기! 발차기! 저 데스트로스 카드 왜 주는 거야? 발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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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앙피스도 잘 나온다며! 1000원이면 나온다며! 아니, 씨. 앙피스 잘 뜬다며! 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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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놔! 내놔! 앙피스라도 내놔! 700이 좋아요. 아, 내놔! 내놔! 아, 사기꾼 새끼들 아니야, 이거. 내놔! 떴다! 떴어! 떴을 거야! 아, 떠오네요! 앙피스! 오케이, 일단. 앙피스 얻어주고요. 둘중 하나. 자, 자. 떴냐? 안 떴네. 이제 뜨면 돼. 나머지 20만원씩 까서. 나오면 돼. 숄더 블레이즈 나오면 돼. 안 떴고요. 아, 제발. 숄더 블레이즈. 아, 제발. 아. 뭐야, 이거 뭐야? 게이지? 아, 장난합니까? 아, 뭔데, 이거? 아, 잠깐만. 게이지 비를 줬어? 이거 뭔디? 아, 뭐 받으라고요? 받을 게 없는데? 차라리나 받을게. 저기요, 줄 거면은 좀 없는 걸로 구성해서 주면 안 될까요? 아, 있는 거 주면 뭐가 좋아? 봐, 다 있던 거야. 있었는데 판 거야. 빵야! 떴네요. 자, 100개 줘. 빵야! 110개 깠는데. 앙피스 하나 뜬 거야? 괜찮아요. 이제부터 뜨면 되죠. 2차전 갈게요. 안 떴고. 아니, 지금 저, 두 개골 철퇴해가지고, 만족하라고? 아, 줘봐. 천왕성이라도 줘봐. 천왕성이라도 줘봐. 주문 안 할게.
느낌이 좋아. 느낌이 좋아. 나올 것 같아. 느낌이 좋아요. 자, 두 개 중에 하나만 떼면 돼. 수많은 악세 중에서 두 개 중에 하나만 떼면 돼요. 그게 어려운 일이에요? 10만원이면 치킨 5마리나 삼겹살 16인분인데 그건 소화시키면 다 끝나잖아. 이건 악세 얻으면 평생 쓸 수 있어. 아니 그래서 언제 뜨냐고요? 아 너무 안 뜬 거 아니야? 800이? 아군대 가면 망해 있을 것 같아. 아니 사실 둘 다 됐지 않냐? 아니 씨. 아 진짜 안 떠? 아 진짜 안 뜨는 거야? 나 오늘 이거 뽑을 생각에 좋다! 예! 떴어요 여러분들! 이걸로 소주 싸먹어. 아 감사합니다. 소주 감사합니다. 어서 어서. 자 몸이가 될놈은 되고 안 될놈은 안 된다. 자 빨리 다 정리해버리자. 재고 정리하자. 아 안심된다. 악세 하나에 5만원 주고 산건요? 싼거 주고서 5만원이면 싸죠. 이분이 개잘못인가. 5만원이면 싸죠. 싸게 산거지. 다 썼다. 아 아, 아, 자 오늘 신하스의 앙피스랑 숄더 블레이즈네요. 아, 자 리뷰 갑시다. 일단 무컴이 있다는데 어떤 무컴인지 볼까요? 대충 알겠더라고요. 아, 아. 튕겼냐? 안 튕겼지? 갓게임. 자, 이비랑 피스부터 일단 기술 보여드릴게요. 테스업에서 50% 30% 데미지 상향이 엄청 많이 했기 때문에 좀 셉니다. 많이 느껴볼게요. 조금 많이 세요. 자, 꽤 많이 셉니다. 꽤 세요. 많이 데미지 그 크라켄처럼 오르시퍼 사냥했으니까 좀 셉니다. 자 리뷰 가봅시다. 자 CCCC 로우킥 후 철퇴를 휘두르고 지면을 2회 내를 치는 4등 공격입니다. 존나 세네요. 나 후대 자체가 없네 별로. XX 철퇴를 휘두르며 상대를 공중에 띄우는 3단 기술입니다. 점프 시 점프 X 그 체인 그거랑 똑같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Z 시 가장 근접한 상대에게 철퇴를 던지는 기술입니다. 자동 유도네요. 그리고 Z X 양손에 철구를 회전시키는 기술입니다.
최대 두 대네요. 대시피 철퇴를 전방으로 던지는 기술입니다. 철퇴를 던진 후에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점프! 공중에서 비스듬하게 아래 방향으로 철퇴를 던집니다. 끔찍하네요. 필살기! 상대를 붙잡아 좌우로 내려 찍은 후 공중으로 띄우는 남북술입니다. 그리고 대식스. 자, 묶음 어떻게 씁니까? 아주 간단해. 일단은 묶음 조건 높넥. 연습번호에서 안돼요. 마이룸에서 해야 돼요. 자, 내가 본 적은 있어요.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더라? 이렇게 하면 되네요. 간단하죠? ZC, ZX, ZC, ZX, ZC, ZX, ZC, ZX, 끝. 자, 필모컴 어떻게 씁니까? 자, 필모컴, 대필모컴 어떻게 써요? 앙피스, 스프리건, 점필, 일반. 대필모컴, 점필모컴, ZC 모컴이라고요? 스프리건 모컴, 점필! 이런 식으로? 아, 이런 식으로 하면 되구요. 필모콤 이거 설마 이게 된다구요? 테스트하면서 묵콤이 안 됐지만, 출시 일주일 전 상향을 했다. 자, 묵콤 하시는 분 들어오세요. 베테랑 묵콤, 점필 ZX, 점필 ZX. 자, 앙피스. 어, 다, 묵콤이 참나 많네. 자, 묵콤 보여주세요. 테스트는 왜 있는 거야? 여러분들. 상자학세가 이래야 상자학세지. 개댐이 나쁜 짓 한 게 아니죠, 여러분들. 상자는 이 정도 성능이 있어야죠? 어. 자, 한 명씩 묵콤 보여주세요. 자, 일단은. 하하, 이런 씨. 오케이, 오케이. 오미가. 자, 뭐, 묵콤 경영대회인데, 이거 나온 지 12시간도 안 됐거든요? 이 학생? 한 8시간 됐는데, 벌써 묵콤이 지금, 아, 왕피스에 알려진 콤보 수. 묵콤은 현재 5개. 한 줄방 콤보 3개. 한 줄콤 2개. 아, 지금 현재 묵콤이 5개나 있습니까? 자, 다음 분! 이제 다음 분! 진짜, 다양하게 있다! 아니, 적당히가 아니라, 다양하게 있어! 그리고 내꺼 줘, 내꺼! 좋네요.
여기까지. 아, 대필? 오케이, 대필 고. 자, 대필 보여준다는데. 와. 아, 역시 상자 학세 답다. 자, 뭐, 대시필 먹고 보여준다는데? 버서커가 대피의 거리 조준 짱임. 아, 좋네요. 자, 우리 앙피스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숄더 블레이즈 한번 보겠습니다. 숄더 윙의 화염 버전이고요. 저는 이게 사기일 줄 알았어요. 하지만 진정한 사기는 그거네요. 자, 숄더 윙의 화염 버전이고요. 그분이 참 좋아하시겠네요. 자, 기존 이랑 비슷하긴 한데 약간 화염 속성 적용과 스페셜 버전이 있다네요. 자, 제트 C부터 볼까요? 기존에 없던 숄더잉 기술인데 전방을 향해 부스터의 출력을 이용해 어깨치기를 공격하는 기술입니다. 조준하여 추격하는 성능이 있다네요. 이거? 이러면 알아서 유도가 된다는 거야? 그냥 필살기를 좀 선질 없이 할 수 있게 되네요. 슈퍼하머예요. MP 소모도 개정네요. ZX 이거는 하향전 ZX네요. 그 다음에 점피에 MP소모가 많이 감소했네요. 아주 많이 감소했네요. 그러니까 하향후. 그 다음에 대시필 기존과 똑같아. 아, 대필 하향전이네요. 하향전인데 이거를 옛날 하향전 이랬어요. 근데 이거를 꾹 누르면은 아, 쭉 올라가네요. 대신 기소모가 있긴 한데 기존의 숄더윙 사냥 버전이네요. 그 다음에 필살기 MP 소모 감소하고요. 마지막 타격 효과가 강화된답니다. 이게 최저 높이. 이게 근데 안드 착용이 원래 가능해요, 숄더에. 근데 개댐프 났어야 거의 99%가 안드 착용 불가능이자. 그래서 평소 쓰던 대로 쓴 것 같은데 안드 원래 착용 되죠? 왜 안 돼, 씨발! 갓겜. 아무튼 자, 일단은 뭐 이렇게 악세사리 보여주는데요. 일단 앙피스 무컴을 써야 되기 때문에 대시를 빨리 해야겠죠? 스피드 숄더잉은 힘카? 화염? 일단은 자, 앙피스 스카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무컴만 쓰면 되기 때문에. 워라중님에서 벌써 인성적으로 쓰는 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숄더 블레이드 이염이 참 잘 쓸 것 같은데. 자, 딱 화염 강화? 근데 힘 카드 좋을 것 같은데. 배지 와서 일어날 때 화염 발라줘야지. 이러니 씨. 야, 파라염 얼마? 비싸네. 하나 사자. 아, 누가 샀어? 그럼 7화이면 다섯 개 살까? 숄더 아이시클 나올 예정. 일단은 네, 앙피스는 개사기네요. 무콤이 다섯 개나 있는데 그냥 개사기 레더 필수 악세가 될 것 같고요. 아, 물론 저 악세의 단점이 있겠죠. 바로 수인. 수인이라는 캐릭터가 저 악세 무콤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을 것 같고요. 뭐 숄더 자체는 좋잖아요.
근데 여따가 좀 타격 거랑 강해가지고 숄더링 잘쓴 애가 쓰면 아마 끝장나지 않을까 싶네요. 대필 모컴은 속성이라 못 막아요? 아, 그러면은 대시엑스 모컴을 피하는 애들은 대필 모컴을 쓰면 돼요? 아, 그러네. 모컴이 다섯 개가 있으니까 골라서 하나 갈겨주면 되네. 갓겜이네. 참나.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쿼드 블리도 모컴 두 개라 가지고 개사기라고 짓거렸는데. 토치 하양은 옳았습니다, 주린터님! 토치까지 살려줬으면 레더 무콤프도 됐었어요! 우리의 주린터의 큰 그림, 인정합니다. 하지만 토치는 좀 아깝네요. 자, 안 발리네요. 그냥 7강 쓸게요. 이거 스피드 카드 바르지 않나? 지금 숄더링 쓰는 애들은 스피드 카드 바르거든요? 아, 그런 게 뭐가 필요해? 그냥 제발! 아, 제발! 버킹. 자, 그러자 동방에서 한번 게임 해보고요. 실전 플레이 가보겠습니다. 그 전에 대필 모컴 한번 써볼게요. 이거 수인의 기운 창 아니냐? 아니야. 바운티가 자기네. 이거 바운티 키면 모컴 3개잖아. 대시필 모컴, 점필 모컴, 대시엑스 모컴. 바운티 키면 모컴 3개인데요? 좋았어. 바운티 끼자. 바운티가 갑이야. 아, 이거? 이게 타이밍 있네. 이런 식으로. 이거 연습하면은 버서커 안 해도 될것 같은데요? 아이고, 택지님이 2만 원! 아이고! 아, 미치겠다! 아이고, 2만 원 감사합니다! 해줄게요, 어? 왜 저렇게 기분 좋게 만드십니까? 자, 앙피스 가볼게요. 어느새 5분의 회복. 자, 그러면은 실전 가보겠습니다. 난 대시엑스부터 해볼게요, 무컵. 근데 시작을 이렇게 하더라? ZX로 하더라? 보통 시작을 ZX로 하시는데. 정보, 현재까지 밝혀진 무콤 7개로 늘어. 베테랑 1, 버서커 1, 바운티 3개, 스프링 1개, 스프링 시크릿 카드 1개? 자, 이것도 무콤이죠? 킹가푸드. 그는 대체.
이것도 무콤이잖아. GM 태킨 이래도 욕먹고 저래도 욕먹으니 돈 벌면서 욕먹겠다? 우리의 킹과 주린터 그들의 판단은 아 뭐냐 이건? 이벤트 학생가? 헐 헐! 개 좋다. 와 개좋다 저거. 와 개쩐다. 어떻게 전 저것이 완전 사기 아니야? 이게 타이밍 좀 중요하네. 아직은 타이밍 좀 모르겠어. 타이밍 연습이 좀 필요하겠어. 정보 소설에서 묶은 발견. 그만 발견해! 아니 날렘이고 왜 이렇게 짜증나게 일로와. 오리오리 이거 음기업도급인데 거의 이것도? 정보 왕피스 보고 9개째 발견. 타이밍이긴 한데 5분이면 할 수 있거든요. 이게 사이즈가 작아야 돼요? 소령 원래 개대마새는 띠에만 묶어. 아 이거 여러분들 띠 이거 묶음 기준이 뭐예요? 대시스 묶음은? 한 번만 더 해볼게요. 그 다음에 쇼딩 써보겠습니다. 이 묶음 기준은 뭘까? 내가 타이밍을 늦게 맞춘 것도 있고 살짝 늦게 뜬 것도 있어. 상태가 잘 알텐데. 와 일단 이걸로 끌어당기면 돼요. 혹은 대시엑스나 아 느낌 알았어. 느낌 알았어요. 귀소모 왜 이렇게 안 다냐? 대필하고 또 어떨 콤보 연기해요? 대필 먹고 말고 지금 연구원이 연구원이 계속 모컴 발견했거든요? 한 개 다 모컴이 세 개 있어. 대필 돌아갈 때 맞아도 되나요? 모르겠어요. 자 일단 이건 여기까지 보고요.
숄더 윙가 볼게요. 숄더 블레이즈. 일단은 마이너 껴도 좋을 것 같고 바운티 껴도 좋을 것 같고 마이너 제일 좋긴 한데 저는 안드 끼고 싶었는데 안드가 안 되네요. 어디서 씨? 오 옐로우 숄더 윙 라이트닝인가? 오, 좀 좋아 보이는데요? 쉬이, 황야! 오. 일단은 숄더윙 하향전이랑 너무 똑같은데 나는 숄더윙 자체 못 쓰는데 잘 쓰는 애 같으면 미치지 않을까? 나는 숄더윙이 어려가지고 좀 힘드네요. 배트씨만 써보죠. 그러게 얘가 경쟁이 너무 적어 써가지고 그냥 꼬면 비싸야겠다. 오! 깜짝이야. 아, 황금이 더 좋네. 일단 황금 숄더윙이 좀 좋긴 하네요, 좀 더. 야, 황금이 더 좋다. 나 안 돼 끼고 싶은데, 안 돼가 안 돼. 아깝네요. 이거를 어떻게 개조시켜볼까? 이거를 조금만 개조시키면 여러분들 엄청난 괴물이 태어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스파이처. 어우 재밌어. 으아! 촤! 귀엽대요. 야, 별로 안 좋네, 이거. 이거 개꾸지네. 야, 이염이나 줘, 이거. 내 스타일 아니야?
쓰레기 형태네 이거. 이형 주자. 아 꾸져서 못 쓰겠다. 자 그럼 이제 앙피스 쓰러 가볼게요. 일단 대충 무코만 알았는데 이거 대시필 그 시작 무코만 좀 배워갈게요. 대필 무코 좀 좋더라. 아 그럼 천왕성이 떴어야 되네. 일단은 이거 캐릭터가 수인도 괜찮을 것 같고요, 바우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시크릿 카드도 좋을 것 같고요, 뭐 스카우트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떤 캐릭터 있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할까. 야 악세 무콜만 하니까 캐릭터조차 고민이 되네. 지금 난 이걸 원해. 그 이거 이후에 아 이거 이후에 이렇게? 어? 되네? 이게 좀 빨리 해야 되나? 지금? 이거 못 피해요? 못 피하는 건가? 그리고 피를 좀 빨리 써야 돼. 모피야? 병직이라? 뒤지고 있네. 이게 악세야? 야 탕크도 연습해야 되는데 잠깐만. 그러면은 바운티에 말고 수인에 껴볼까? 이런 식으로. 그리고 숄더 블레이즈. 아 근데 골드윙이 더 좋네. 이건 별로다 얘들아. 이건 좀 꾸져요. 골드윙이 더 좋고요. 이건 별로예요 좀. 아 골드윙 써야겠다 그냥. 자 일단 뭐 앙피스가 좀 사기네요. 에바구요. 블레이즈는 뭐 그냥 홍연 명령의 발톱 정도? 악세 기존 거 약간 업그레이드 했던 형식 정도 될 것 같네요. 숄더링 좋아하는 애들이 환장하겠지. 좀 공중 악세 아닌 걸로. 저 레더는 악세 연습하러 가는 거기 때문에. 자, 일단, 2라운드 해볼게요. 이렇게. 자 시작을 보통 이렇게 하거든요. 일단 이걸로 당겨요. 세 번. 이거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해도 되네.
확실히 공주와서는 잡기 어렵네요. 하지만 좀만 더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가자! 오! 오, 씨발! 어, 네! 이건 그냥 숄더잉. 이형은데 안 뽑죠, 상자. 다음 상대. 이빌 버그 있어요? 어떤 버그예요? 무슨 버그? 어, 째는 거. 아니 저기요, 왜 그걸, 아 짜증나. 야, 철퇴 버그랑 아이템 버그 있다고요? 뭐 앙피스 사라진 상태에서 아이템 들면 뭐 이상한 버그 생깁니까? 오섭에 루터 왔다. 아 그래요? 오늘 개념 안 할 거라. 야, 한 대 맞아줘. 어, 좋아. 아이템 던질 때 대피 쓰면 앙피스 사라져요? 아, 굳이 안 봐도 될 것 같은데? 한 판만 갈게요, 그러면. 잠시만요. 레드 한 판만 더 해보자. 아, 근데 앙피스 되게 재밌다. 무검이 있으니까 재밌네, 게임이. 이거는 약간 실망이에요. 저는 이게 사기일 줄 알았는데, 이건 약간 실망이고요. 앙피스가 상상 이상. 근데 물론 저게 테스트하면서는 저렇게 좋지가 않았어요. 저기 이제 테스업으로 오면, 본섭으로 오기 전에 사냥을 했는데 그 사냥이 엄청 컸어요. 그래서 지금의 개사격세가 떨어나온 것 같은데. 일단 막판 하겠습니다, 숄더잉은. 아, 진짜 존나 올라가네. 아, 그만 올라가, 대시피. 대시피 이거 감당이 안 되는데요? 너무 올라가. 돈방에 껴도 된다고 할 만한 아스다. 너무 높게 떠서 점프를 꼽기가 힘들어요. 물론 이걸 회피해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 나는 못하겠어요. 이게 돼? 설마 저 공격을 ZX로 씹진 않겠지? 일로와.
아 이게 죽네. 숄더링 빼자. 이건 숄더링은 좀 아니다. 내가 못 써. 스파이 딱 끼고 대시피 점발? 그러기에는 그냥 타천사나 미카 팔라딘 그게 낫지 않을까요? 그러기엔 너무 기록 쓰면 너무 심해. 아, 저 버그 걸리자 출동했네요. 이 게임은 도덕책 도대체. 하이. 자, 뭐 아이템 버그가 있던데 한번 볼게요. 어떻게 합니까? 점프하시고 대시필 하세요. 안 돌아오? 카운터네 서브로. 아아 앙피스 카운터가 서브로 오시구나. 아. 갓게임이네. 아, 또 있어. 아, 여기 많아. 한 번에 딱딱딱. 아, 또 뭐 있습니까? 그니까 서브로봇으로 대필 잘 노리면 돼? 여기요? 이거는 네. 얘 만들어가도 돼. 아 뭐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이템을 들 수 있어요.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아, 원래는 못 하는데 아이템 먹고 시작할 수 있다. 오. 오호. 재밌으면 장탱이죠. 재밌으면 장탱이죠. 저 새끼 운영자임. 자, 그러면은 마지막 판하고 녹화 종료하겠습니다. 앙피스 조금 연습하면 괜찮을 것 같다. 많이 좋네요. 아니, 많이 좋은 편이 아니죠. 심각하게 좋네요. 아이, 급식 새끼 오랜만이다. 오늘 좀 다 준비됐냐? 새로운 악세에 처음 아주 오케이, 앙피스 살렸어. 아니, 내 아케인을 자꾸 살리는데 처맞으려고 이게. 왜 자꾸 살려 처맞으려고. 아, 너무 뻔하죠? 아, 너무 뻔하죠? 아, 너무 뻔하죠?
자 이제 앙피스 갑니다. 그 학생. 어 가불이야. 아. 재밌네. 초인 앙피스 모컴은 또 뭐야? 까불이야! 끝났죠? 아우 잘 먹을 게 오지나. 아무튼 뭐 정말 기막힌 악세사리들 많이 나왔네요. 재밌습니다.